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현의 안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시간인데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야말로 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아주 편안하게 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좀 방송이 많이 늦었네요, 오늘 또.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해수부 공무원,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어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6월 중순경에 시작해가지고 거의 늑달 만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감사원 당국자들 고생을 많이 했겠죠. 왜냐면 뭐 제대로 협조가 됐겠습니까? 협조가 안 됐겠죠. 제일 협조 안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쾌했다. 자, 그런데 불쾌한 것은 누구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불쾌한 거예요. 왜냐?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대통령 최고의 책임이 국민에 대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지키려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켜야만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 명예, 그리고 이 국격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은이한테 꼼짝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정말 억울하게 해수부 공무원이 김정은에 의해서 그렇게 뭐 비인도적으로 그야말로 이 만인 공노할 이 만행을 저지른 상태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불쾌하다 이 한마디를 하니까 감사원에서 쩔쩔맨 거예요. 더 이상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그러느냐? 어제 감사원에서 말이죠. 이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뿌렸는데 우선 보도자료로 뿌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으로 제기가 된 문재인 정권에 의한 그야말로 이건 국격 말살 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걸 갖다가 윤석열 정부가 1번 타자로 내세운 게이 해수공무원 이번 사건이고,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전직 원장을, 예를 들어서 전직 원장들 이미 옷고를 치렀지만요, 그분들은 국정원이 고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안은요, 인도주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국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안보기관의 기본적인 성격과 임무, 모든, 그리고 대통령의 임무, 이 모든 면에서 볼때단 하나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로 슬그머니 내놓는 양태. 이거 뭐 유병호 사무총장 도대체 이럴 때는 어디로 간 거예요? 유병호 사무총장 뭐 흔히에게서 깡다가 좋다. 한번 밀면 끝까지 간다. 그러더니 그 유병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유병호를 저는 기다렸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대단히 감사원 당국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늑달 반이나 감사한 결과가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뭐라고 감사 결과를 이렇게까지 발표합니까? 그냥 이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하고 말지.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하는 대상에도 또이 문재인 대통령은 빠져 있어요. 예. 나머지 20명? 아, 200명 수사하면 무슨 소용이었어요? 200명, 2000명 수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적으로까지도 책임질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느낌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국민 정서법으로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정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위반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찾아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이고,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 준 것도 이러한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이 수사해서 그 진실을 밝혀라. 이것 때문에 이제 정권 교체의 표를 0.73%로 그나마 이기게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안돼 있어요. 물론 감사원 제가 이렇게 비판하면 네가 와서 감사해봐. 너는 뭘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최선을 다한 거야. 예. 우리도 역으로 민주당한테 고발당하고 문재인한테 고발 안 당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게 고발 안 당합니까? 이미 민주당에서 이 체제 유병호 다 고발했잖아요. 예. 그거 안 한다고 고발 안 하고 한다고 고발할 민주당이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 못해서 지금 나오는 거 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속 시원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 여부, 과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는지, 또안 해야 되는데 했는지, 이것들이 법으로 어떻게 위반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예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원인은 바로 뭐냐? 서면 조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면 조사를 안 받을 걸로 예상이 됐지만 좀더 강도 높은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통과하고 소환 감사를. 그래서 소환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2단계로 얘기했던 지금 이제 2단계로. 그러면 서면 조사할게. 그래서 예우를 갖춰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좀 유인 작전이라도 썼어야 될거 아니에요. 안 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서면 조사밖에 시작을 안 했어요. 시작을 고단계에서 시작했어야지. 이것도 감사원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걸이 작전에 전략에 이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박지원하고 서훈을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서훈, 박지원 이런 사람들인데 서훈, 박지원 소환에 응하지 않아. 또이 문재인은 서면에도 응하지 않아.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중요한 문서들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대통령 기록관에 가 있어요.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결정적인 이러한 기록물을 지금 예, 감사원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를 해달라. 이건데 저는 그래도 이해 못해요. 바로 감사 작전, 감사 전략의 철저한 실패다. 예. 결정적 실패는 박지원하고 서훈을 소환조사 요청했을 때, 불응했을 때두 번이라도 요청했어야죠. 거기도 두번 다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서면 조사하는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의뢰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안 한다. 그러면 서면 조사하고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도 아 감사원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거는 검찰에서 할 수밖에 없어. 기다려야지. 아 문재인 대통령 나쁜 사람이네. 이 정도로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으로 논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제 감사 결과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말이죠. 좀 복잡해요. 저도 그래서 오늘 늦은 이유도, 예, 뭐 제가 뭐 피곤해서 좀 늦게 한 것도 있고, 오늘 또 토요일이니까요. 뉴스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점도 있고요. 저도 막 매일같이 이거 방송하는데도 막 계속 헷갈려요. 저도 그렇게 이런 정보, 이 상황 판단에 둔한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복잡해.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떤 거 문제냐? 그런 핵심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지시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 미스터리 3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3시간은 결국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3시간이냐?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시간이요. 3시간일 수도 있고, 30시간일 수도 있고, 6시간일 수도 있고, 10시간일 수도 있고, 뭐,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지금 우리 언론의 이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 문재인 대통령의 3시간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3시간은 뭐냐? 최초로 북한 해역에서 살아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시간은 최초 대면 보고 받은 시간. 아, 대면이 보고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이 9월 22일 날 오후 6시 36분으로 되어 있어요. 오후 6시 36분에 서면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당시 책임자가 서훈 안보실장인데 서훈 안보실장의 서훈의 책임이 굉장히 지대하다. 왜냐? 왜냐? 맨 먼저 실종 신고를 받은 것은 12시 9월 21일 하루 전날 12시 51분에 해경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22일 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합참은 4시 40분에 국가안보실에서는 5시 18분에 예,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정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도 알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무려 3시간이 지나서야 첫 서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에 이 정도로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서면 보고할 게 아니라 서면 보고할까 직접 대통령한테 전화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김장수 실장이 자전거 타고 가서 대통령한테 보고했잖아요. 그 정도 트럼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보고하든지 대면 보고를 했어야죠. 북한의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하고 이거 살려 절대 손대지 말라. 다시 우리 송환하라 즉각적으로. 이미 그러고 문재인 정권은 뭐 북한인들 맨날 송환했잖아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상호주의 입장에서도 송환을 받아야죠. 대면 보고를 하고 대통령한테 지침을 받고 또 대책도 보고했어야 되는데 서면 보고만 하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대면 보고는 말이죠. 6시 36분에 북측에서 발견됐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고하고서 그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흔히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7시 30분이 딱 되니까 칼퇴근을 해요. 서운만 하는 게 아니라 주요 간부들이 전부 다 칼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하냐, 무능하냐, 무책임하냐. 오로지 머리는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시 36분서부터 말이죠. 9시 40분에 이제 서해 공무원의 운명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시신까지 소각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3시간, 이 3시간, 6시 36분 첫 서면 보고에서 9시 40분에 이제 소각된 상태로 보고하는 거. 이 3시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감사원에서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면 보고를 했으니까 이 서면이 대통령 책상 앞에까지 갔는지 아니면은 보좌관이 챙겨놓고 내라칭이 보고를 하고 가만히 뭐 묶어놨는지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도 감사 결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3시간이 이제 문제인데 이 3시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미스터리 3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미스터리는 뭐냐? 그래서 이제 대면 보고를 말이죠. 30시간이 지나서야 대면 보고를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30시간이 지나서요. 그래서 대면 보고를 23일 날 아침 8시 반에 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 둘이서 최초 대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대면 보고를 하고 나서 10시에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려요. 10시 관계 장관 회의에서 문제가 뭐냐? 그래서 궁금한 거. 8시 30분에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때 대통령이 뭐라고 지침을 내렸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것도 지금 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감사원 결과를 보면. 그래서 10시에 서훈 장관이, 서훈 실장이 관계 장관에 의해서 월북으로, 자진 월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서훈은 뭘 근거로 해서 자진 월북했다라고 허위 보고서를 써라 이렇게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방부에다가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국방부에 허위 자진 보고 월북이다 이렇게 보고가 있느냐? 하나는 구명조끼고요. 하나는 슬리퍼예요. 구명조끼와 슬리퍼. 왜? 구명조끼 하나가 이 구명조끼를 이 어업지도선에서 혼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구명조끼 타고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들어서 월북했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려고 구명조끼 혼자만 타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구명조끼는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수량에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거 왜곡. 왜곡이에요, 왜곡. 그러면 실제로 이 이대준 씨는 어떤 구명조끼를 있었느냐? 한자가 적혀 있는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한자가 섞여 있는 이 구명조끼는 아예 유통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중국 배에서 채워준 거예요. 중국 배가 맨 먼저 구조를 한 거예요. 이거를 국방부 해경은 다 알아. 이미 알았는데 이거를 은폐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국내에 한문으로 적혀 있는 구명조끼 없다는 거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왜이 사람이 이 중국 어선한테 이 구조가 됐느냐? 바로 이제 중국 어선이 말이죠. 이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이 있잖아요. 경비 개선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NLL보다도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경비 개선하고 NLL 그 사이에서 이 중국 어선에 대해서 구조된 거예요. 그러면 그 NLL하고 경비 개선의 사이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배는 중국 어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배가 이 구명조끼를 준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중국 배가 구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니까 한국 공무원이다. 아, 그러니까 다시 배 밖으로 방출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표류를 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슬리퍼는 또왜 문제냐? 슬리퍼가 발견됐다라고 했지만은 이 슬리퍼가 이대준 씨가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 그리고 사각지대? CCTV에 사각지대가 아예 또 없어요. 이두 가지, 슬리퍼하고 구명조끼, 이걸로 서훈이는 이건 자진 월북한 거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와 해경이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서훈이가 그 23일 날 아침 10시 회의에서 월북 보고서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발표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자진 월북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추가적으로 이 월북했다라고 정부가 몰아간 이유는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월북 금고로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을 때, 발견됐을 때 타고 있던 부유물이 실종 선박 안에 있었던 물건이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는 주장했지만은요, 실제 선박 안에서는 부유물로 쓰일 만한 물건이 없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이 이대준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라고 이렇게 정부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월북 의사 안 밝혔는데, 본래 이제 살아나려니까 아 내가 뭐 북한에 침투했다 그러면은 죽이죠. 그러니까 살으려고 아나나 월북했어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예, 통상적으로. 근데 이말 한마디 나온 걸 가지고 딱한번 나온다는 거 아니야. 7시간 녹취록을 보면, MI 이군이 통신 이 감청 체포를 보면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있잖아. 딱 7시간 통화 중에 내용 중에 딱한번 나온다고. 이거를 갖다가 다 월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은폐 몰이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월북 몰이를 했다. 이게 이제 감사 결과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침 10시 반, 23일 날, 아침 10시 반 회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8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첫 대면복을 했잖아요. 대면복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저도 뭐 청와대 NSC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다 짐작하죠. 거기에,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지금 내가 통신첩보가 나왔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월북몰이 하십시다. 월북몰이 안 하면 김정은이가 말이지, 이거, 이 자진월북했다고 해야 되지. 그래야 김정은이 책임이 면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국에서, 우리 국내 전국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락한 거예요. 오로지 남북 정상회담 밖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건 자진 월북인 거 아니고 침입해 들어온 거다. 코로나 분자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인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위가 조금 이제 만족스럽지 않지만은 일단 나왔고요. 나머지 제가 지금까지 문제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8시 반에 보고 받았을 때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뭐라고 보고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살아있을 때 22일 날 저녁 8시 반경부터 9시 반경까지 한 10시경까지 그 3시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보고를 받고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검찰 강제 조사밖에는 없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서호 이 차관이 조사를 받았고요. 차관급. 그다음에 김준환 국정원 당시 3차장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서욱 장관이 장관급 이상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3일 날 조사를 받았고, 14일 날에는 김홍희 해경청장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죠. 죄송합니다. 오늘이 이제 15일인데요.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주 월요일이 17일이잖아요. 17, 8일 경에는 이제 서훈과 박지원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이인영이도 지금 내 고발됐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연거푸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박지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46건에 대한 문서 삭제, 그리고 서우의 경우에는 46건에 대한 통신 감청 정보 삭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욱은 말이죠, 22일 날, 9월 22일 날문 대통령한테는 어떤 지시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노영민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오늘이 아니고요, 내일 16일 날 피고발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내주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내일, 노영민, 그리고 17, 8일 경에는 서훈과 박지원. 뭐, 박지원이를 먼저 해야겠죠. 왜냐면, 서훈이 최종적으로 총사령탑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박지원 의견까지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훈을 부를 것이 하나의 수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쉽게 정리를 해서 보도를 해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좀 제대로 좀 쉽다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제가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여야 반응이 나왔어요. 야당 강력히 정치 탄압이다, 정치 감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월북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봐라. 그리고 또 자진월북이라고 판단 오늘 하는데, 자진 월북이라고 하는 정부의 판단이, 문재인군의 판단이 틀렸다는 이유를 대라. 이거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도 되지 않는
반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감사완박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감사완박법. 예. 즉, 검수완박처럼 이제 감사원의 모든 감사 권한을 박탈하는 법이에요. 전부 국회에서 감사원이 감사하려면 국회에다가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사하라. 이 감사완박법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그야말로 이제는 진실이 밝혀진 것 아니냐. 치밀한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 탄압 대책위를 꾸려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유족 대책위원회를 꾸려도 부족하다. 예, 얼마나 유족들에게 정말 이피 모이든 가슴에 수없이 많은 망언의 비수를 꺼내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 씨의 경우에는요, 동생이 스스로 구명조끼를 입고 스스로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했던 이런 이 정부 당국 문재인 정권의 이런 발표, 그걸 정말 이 숨겼는데, 전부 다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월북물이 그야말로 치가 떨린다. 이를 은폐하고 월북으로 꾸며내 유족들을 고통 속에서 살겠던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 담당자, 그리고 아직도 잘못이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23일하고 27일 두 번에 걸쳐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 안보실에, 전번에 안보실하고요, 이 합참에 보고된 지 10시간이 지나서 첫 대면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첫 대면 보고를 받을 때 지시가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북측에도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러한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나흘 뒤인 27일 날에는 국방부, 그러니까 해수부 공무원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 다시 한번 분석해봐라. 이러한 두 번의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감사원에서 감사 발표를 했는데, 참 석연치 않은 점. 감사원이 너무나 소심하게, 시작은 아예 칼을 뺄 때는 멋있었는데, 칼을 다 빼서 칼을 어떻게 휘둘렀나 딱 보고 나니까, 참이 정도로 되려면 뭐라고 칼을 뺐냐. 예, 칼을 빼지 않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느냐. 처음서부터 아예 검찰에 맡긴 게더 낫을 뻔했다. 이러한 판단밖에는 저는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강제 이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도 이 감사원 감사, 그리고 다른 문재인 정권의 실정들, 몇 가지 큰 사건들 있잖아요. 감사원 감사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똑바로 해서 이번 해수부 공무원 감사 미흡한 점을 우리 국민한테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감사원이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청 여러분, 제 방송 많은 시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